있다. 갈비찜. 오, 역시 인싸. 아니, 갈비찜 있는 거 너 어떻게 알아? 아, 너 또. 내가 그러지 말랬지. 이게 지금 몇 번째야. 아니, 지난번에 태풍 오빠 먹지도 못하는 랍스터를 먹고 싶다고 하라 그러질 않나. 이번에 태풍 형이 먼저 먹고 싶댔거든. 아니, 난 그냥 갈비찜 먹은 지 오래됐다고 했는데 뭐. 아, 그리고 내 덕분에 형이 랍스터 못 먹는다는 거 알게 됐잖아. 아, 진짜. 너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? 한 번만 더 그러기만 해봐. 가만 안 둬. 아주 그냥 아들 맞이하면 껌뻑 죽어. 아무리 애가 모자라도 그렇지. 그렇게 오냐오냐 키우는 것도 안 되는 건데. 여보. 아, 뭐 내가 틀린 말 했어요? 사장님 마음은 이해는 하는데, 응? 평생 저렇게 키울 수 있어요? 부모가 자식보다 세상 먼저 뜨는 건 망고 이치인데 스스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끔 좀 그렇게 키워야지. 자, 갈비 먹어. 에이, 엄마. 그래도 태풍 형이 어쩌다 저렇게 됐는데, 응? 그렇게 말한 건 좀 아니지? 아, 아니, 그게 내 말은 그게 그... 자자자자자, 오늘 저 뭐야, 유라. 라디오 DJ 오디션 보는 날이라고 했지? 네, 그래서 준비한다고 새벽같이 나갔어요. 그럼 누나, 이제 리포터가 아니라 DJ 될 수 있는 거야? 돼야지. 3년 넘도록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가면서 리포트 생활 축하라 했는데 지들도 양심 있으면 뽑아줘야지. 잘하고 있으려나 모르겠다.